와, 실화입니까? 여러분, 실화입니까?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와, 나 진짜 되는 게 없다. 아,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아, 나 요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안녕 여러분, 이현아입니다. 조금 전에 고기를 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갈 건데요. 지금 시각은 밤 11시 51분. 사실 24시간 하는 커피숍이 요즘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곳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연예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남자를 데리고 가는 코스가 있어요. 약간 필살 코스. 아프리카를 하면서 제가 사교계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안 데려갔지만 좀 이렇게 잘 나갈 때, 네, 그때 이제 남자를 데려갔던 뭐 요런, 네. 갑시다! 뿅! 따!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강이고요. 압구정 한강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딱 지금 시기에는 무조건 한강이 답입니다. 내리시죠. 사실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뚜껑 열어놓고 내리고 이런 거 막 많이 보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합니다. 뚜껑은 반드시 닫고 내리는 걸로. 가방을 들고 내려봅시다. 아, 제가 벤츠코리아 딸이냐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벤츠코리아 딸이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사실 편의점에서 편의점 치킨하고 라면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좀 데이트를 갑시다. 아, 이 근처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세요. 그 데이트 스타일이 어떠냐고. 근데 저는 좀 제가 리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장소나 이런 걸,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성격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용인 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차를 끌고 나와야 되는 거야. 어디 갈 때. 인정? 인정. 근데 내가 차를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를 내가 데리러 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데이트 코스의 리드는 운전대 잡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방에 살다 보니까 계속 운전대를 잡고 차를 가지고 올라오니까 데이트 코스도 결국 제가 리드를 하는 거죠. 와, 실화입니까? 여러분, 실화입니까?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와, 나 진짜 되는 게 없다. 아,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아, 나 요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한라고라는 선상 식당이에요. 압구정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커피를 한잔 하려고 그랬어요. 저 안에 태국 음식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갈매기살 먹었으니까 이제 입가심으로 태국 음식 먹으려고, 네, 태국 음식하고 커피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문을 닫았어요. 나 황당하네. 요즘 왜 이러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문을 닫았지? 네, 여러분 혹시 데이트 실패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내려가서 영업시간이랑 문 닫는 요일 같은 거 체크해드릴게요. 대신, 여러분 대신, 제 데이트는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데이트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자, 보십시오. 자, 보시면 나 영업시간, 영업시간. 보이시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2시까지, 토요일도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밤 11시까지만 합니다. 라스트 오더는 영업 종료 1시간 30분 전. 네, 그리고 되게 맛있는 거 많아. 저는 여기서 먹었던 거는 이 태국 음식 좀 맛있었어요. 여기 보면 팟타이 막 이런 거 있죠. 태국 음식 이런 거 되게 맛있었어. 이런 거 맛있어요. 여기 먹을 만한 게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요일. 아, 슬프다. 문을 닫을 줄이야. 아, 걔 안 도와주네. 백. 네. 데이트 실패. 자, 이러면 바로, 네, 돌려서, 바로 이제 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또 필살기를 써야죠. 여러분,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저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에 그냥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그 데이트를 준비했다는 이런 느낌을 줘야지. 저는 보물 필살기가 여기 있어요. 차에, 아, 나 이거 공개 잘 안 하는 건데. 차에 열면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제 차에. 덩치가 작은 유저들만 가질 수 있는 비밀 공간,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이걸 전혀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공개를 하네요. 여기 보면
그 시트하고 이 차 뒤에 제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의자를 당겨놓거든요, 항상. 그러면 여기 공간이 남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돗자리를 이렇게 싣고 다닙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탁 꺼내는 거지. 요거 이렇게. 요렇게 꺼내면 여기 또 뭐가 있느냐? 여기도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늘막. 요렇게 생긴 그늘막. 근데 한강은요, 10시 이후에는 이 그늘막을 못 키게 돼 있어요. 못 치게 돼 있어요. 10시 이후에는 풍기문란으로 그늘막 못 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말고 매트만. 돗자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돗자리. 이제 가는 거지. 남자 손을 이렇게 딱. 한 손엔 남자 손 잡고. 맥주, 와. 맥주 매진. 실화입니까? 와. 냉장고 상태 봐. 맥주 없어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없어, 없어. 먹을 게 없어. 얼음컵. 와, 얼음컵도 이게 다야. 여러분, 한강이 이렇게 핫플레이스라니까. 이 시기엔 어디다? 한강이다. 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먹으면 나 또 누나 나이 먹은 거 티나요? 이럴 거지. 아이스 홍삼 되게 먹고 싶은데. 아, 여러분이 구박할까봐 내가 참겠어. 몇 분이시길래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왜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꼬신 남자와 도란도란 데이트를 하면 돼요. 누나 테이블이 있으면 되잖아요 하는데 너는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말 해맑고 정말 못됐다. 왜 이렇게 순진하니? 남자 적당히 순진해야지. 남자가 너무 순진하면 여자 기분 나빠요. 아니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 앉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울 수 있어 없어? 없지. 매트를 까는 이유는 뭐야? 자연스럽게 나란히 눕기 위해서? 바보니? 테이블이 있으면 의자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누워 안 누워? 안 눕잖아. 우와 멍멍아 일로 와. 멍멍아 일로 와 일로 와. 우와 완전 귀여워. 안아봐도 돼? 진짜? 오! 오 잠깐만. 우와 완전 이쁘다. 이름 뭐예요? 콜라요. 스콜라? 네. 콜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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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전 이뻐. 아 감사합니다. 완전 귀엽지 멍멍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저의 데이트 코스 중 하나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가을엔 예쁜 사랑하세요. 괴롭고만. 아 이거 무슨 냄새인지 알았다. 여러분 옆자리에 커플이 있는데 옆자리 커플 중에 남자가 방금 방구 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하면서 웃어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나라면 당장 헤어질 거예요. 아 부부가 같다고? 아 원래 부부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 앞에서 방구 안 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환상이 없어지는 순간 2ENA 하트아추님 아나사랑 신청. 거참 방구 냄새 한번 구수하고만 냄새나요. 피해주지 마세요. 야, 옆자리 생각보다 가까워. 누나가 너무 외진데 있으면 무서울까봐 옆자리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얌마 조용히 인마. 운전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저 사람들 갈비 먹었나봐요. 그 냄새 끝에 약간 그 알죠? 그 갈비 먹고 방구 끼면 이렇게 갈비 냄새 살짝 나니까. 그 단방구. 2ENA 하트 아추님 아나사랑 10점. 메가폰 아마이크 테스트 1212 잠시후 가스 방출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은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화생방 이므로 112-9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